벤츠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분자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오선우라고 합니다. 벤츠대학교의 주요 과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고, 제 전공인 분자생명공학은 그중 생물학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매 학기마다 미생물, 동물, 식물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도 있게 다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4학년 때는 본교에 가서 각 분야에서 걸출하신 교수님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들께서 진행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학사 이후 석박사 연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랩실을 가면 좋을지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과목으로는 정보학입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연구가 갈수록 밀접히 연관되면서 생명공학 전공자들에게도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과목은 수학입니다. 벤츠대에서는 1, 2학년 동안 수학을 깊이 배우고, 3학년 때에는 통계학을 다져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국내 대학을 다른 생명공학과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며, 대학생들이 가장 애를 먹는 과목인 만큼 벤츠대에서는 수학을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와 화학 과목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생화학적, 물리학적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츠대에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기 전반에 걸쳐 유기화학, 물리화학, 열역학, 전기물리 등 물리화학 관련 다양한 과목들을 다룹니다. 저는 2학년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애니멀 바이올로지 과목을 현장 답사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반 전체가 교수님과 조교들과 함께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답사하는 실습 실험이었습니다. 갯벌, 염생습지, 동물습지 등 새 서식지에 사는 여러 다른 바다 생물들과 곤충들 및 철새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강의실과 실험실 이외의 장소에서 다룰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졸업생들은 주로 졸업 이후 대학원 혹은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지를 찾아갑니다. 영국,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에 위치한 여러 유수한 대학원들로 진학한 선배들과 동기들이 있으며, 진학한 전공 분야에는 프로틴 엔지니어링, 메디컬, 파마시티컬 사이언스, 캔슬 트리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는 얀센 백신, 바이넥스 등을 여러 바이오 기업들에서 인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학과 소개를 마칠게요. 미래의 경쟁력 있는 생명공학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면 벤츠대학교 분자생명공학을 추천합니다.